오늘 작업장은 아파트 실내인데요. 10년 전 유행한 체리색 인테리어를 트렌디하게 바꾼답니다. 벽만 하는 게 아니고 문이나 하고 이런 부분, 몰딩 이런 부분도 색상이 다 이런 부분 보통 이제 같이 하세요. 페인트를 분사할 땐 2인 1조가 필수. 줄이 꼬이지 않게 잡아줘야 페인트를 고르게 분사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줄이 페인트에 닿으면 낭패보기 십상이죠. 꼼꼼함이 생명인 페인트 시공. 가구까지 그의 현란한 손길이 거침없이 닿습니다. 이제 벽면에 페인트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색상이 맞아야 되니까. 벽면에는 예쁜 색상이 들어갔는데 가구 색상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럽겠죠. 시공 범위가 아니라도 공간 분위기에 맞추는 것이 철칙.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하시죠. 이렇게 해서 출이 많이 나고 좋아하시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완성도를 결정짓는 기본 작업. 그만큼 빈틈없이 하는 것이 갑부의 원칙입니다. 밑작업의 마무리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은 때 아닌 겨울왕국? 기계로 벽면을 문질러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샌딩 작업. 벽과 한몸이 될 정도로 열중합니다.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밀어낸 데를 만져보면서 손에 걸리는 게 없는가 확인을 다 해가면서 해야 돼요. 네,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손으로 느껴지거든요. 결과만 잘 나온다면야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은데요. 몸을 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용직, 프리랜서, 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제 막 저렇게 험한 일하고 손에 막 뭐 묻혀가지고 고맙고라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전 당당해. 왜냐하면은 내가 일하는 만큼 충분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차장, 부장 정도의 수입은 본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건 뭐죠? 오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고 발랐을 때 빨리 마르고 경화제를 섞어서 경화제 섞어야 가능한. 저거는 이제 한 번에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뭘 메꿔야 하나요? 어? 아니, 문이 왜 이러죠? 페인트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 교체하게 되면 또 대략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니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옥의 티를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갑부. 구멍을 막고 페인트를 뿌리니 환골탈태라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거겠죠? 어두웠던 신발장과 중문도 밝게 변신했고요. 거실복도 또한 깔끔하게 재탄생.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마치 새 집처럼 변했습니다. 우와, 완전 다르네. 지금 바로 완전히. 이게 손 좀 많이 갔어요. 손실 떨어지네. 신기하네요. 어떻게 됐지? 혀 하나도 안 났는데. 최고였네. 분위기가 밝게 된 거. 깨끗하고. 들어오자마자 벽을 살피는 갑부. 네, 보세요. 왼쪽에 기역자로 꺾일 벽.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식탁이나 벽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뭐 비밀번호 알려주셨으니까 믿고 작업하고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아, 동우 씨 집이 아니라 시공을 하러 온 거군요. 부분 시공은 4시간 내외로 가능하다네요. 그때 집주인인가요? 왔어요. 엄마. 네. 뭐 하면 되죠? 밥은 먹나 다. 밥이요? 밥 먹지 않나요? 친근한 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작업을 돕는 남자.
경철이가 모르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뭐 새로운 거니까 경철이도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있다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빨리 발라볼 테니까 이게 나머지 발라봐요. 병철 씨는 갑부에게 기술을 배워 3년 전 독립한 팀원인데요. 새로운 작업을 할 때마다 한수 알려주기 위해 부른답니다. 한쪽에선 갑부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무슨 가루죠? 벽에 바르는 페인트와 달리 광이 좀 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막 부어도 되나요? 와, 뭔가 느낌 나온다. 나온대, 나온대 지금. 꼼꼼함 하면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갑부. 그런데 이번 작업 포기라도 한 건가요? 이런 거침없는 모습에 애제자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이건 페인트를 칠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미술을 한다. 요런 약간 좀 아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아트라고요? 제자가 보고 있는데 말로만 아트인가요? 대리석 아시죠? 알긴 압니다만. 페인트칠로 대리석을 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손맛이다, 이거 손맛. 손의 느낌이 가는 대로. 이건 그게 페인트칠이 아니고 미술, 미술. 패턴을 넣는다고. 갑부표 아트적인 작업이 당황스럽지만 롤러질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나 건조되면서 진짜 대리석 무늬가 나타났는데요. 밋밋했던 식탁이 고급스럽게 변신했습니다. 스승님의 마법 같은 기술을 본 제자. 3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건 오늘 처음 봅니다. 진짜 페인트가 이제 대리석 느낌 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제 대리석 식탁에 어울리는 공간을 꾸며야 하는데요. 3시간 만에 주방 부분 시공만으로 집안이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언니, 진짜 신기하네요. 예쁘네요. 요즘 인터넷에 이제 유행하는 게 페인팅이 많이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인팅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리석 느낌도 낼 수 있고 색상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페인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석 식탁과 벽면의 시공 비용은 총 50만 원입니다. 전체 부분을 하기에는 이제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벽이나 아니면은 뭐 샤시, 뭐 창문 뭐 이런 데 시공이 가능하고 또 가구나 뭐 테이블, 식탁, 뭐 싱크대, 뭐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모두 다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갑부가 된 도시의 매출입니다. 한 달 평균 19번의 시공을 하며 주말도 없이 꾸준히 일한 결과 약 5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했습니다.